공간이 있죠. 멋인가. 전에도 있었던 건데, 화상을 쌓고 나서 적은데, 종이 필요한데, 종이 없는 거예요. 종을 만들 시간도 없고, 돈도 들어요. 종 기술자도 현찰로. 그러니까 이제 요 근처에 종 좋은 거 없냐? 저쪽 동탄에 만의사가 있는데, 종이 있습니다. 뛰어와.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이게, 저, 만의사에 있었던 종을, 이게 사유재산인데, 그냥 뛰어온 거예요. 그러니까. 전원 시대가 이렇게 남북한 불교를 탄압했어요. 뛰어와가지고 종각 만들어서 아침, 저녁 종 쳤어요. 그런데 나라가 망했어요. 1910년에.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성문을 열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, 이제. 그러니까 이거를 뛰어다가 팔달머리에 걸어요, 팔달머리. 그래놓고 12시, 15대 치거나 화재공부 때 치는 종으로 쳤어요. 해방이 됐어요. 해방이 되고 나서는 저희는 이거 화학문화대 때 종 쳤어요, 이렇게. 그리고 나서는 문화재를 지정을 받을 때, 이게 팔달문에 있네? 팔달문 동종. 오늘 문화재 지정이 됐죠. 그래서 문화재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, 팔달문 동종으로.